애들아, 혹시 여기 앞에 있는 정육점 알아? 앞에 있는 정육점? 그럼 알지? 야, 거기 소문이 정말로 위험하게 났던데. 정류점에서 말이야, 이상한 게 나온대. 이상한 거? 무슨 이상한 거? 이상한 게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거기서는 사랑고기가 나온대. 사랑고기? 사랑고기? 그래, 나도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거기서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대. 거기에서는 사람 손가락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 사람 손가락이 나왔다고? 정육점에서? 그래, 사람 손가락이 나왔대. 아무튼 거기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 고아이네. 고아이네. 비 온다. 오늘은 더 이상 못 놀겠네. 얘들아, 집으로 도망쳐. 도망쳐. 내일 봐, 얘들아. 개미는 돈돈 오늘도 돈돈 열심히 일을 하네. 돈돈. 맞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고기 먹어야 되는데. 오늘 신나게 고기 한번 뜯어야 되는데. 오늘 엄마가 고기 사준다 했는데. 다녀왔습니다. 안녕. 뭐야? 엄마는? 엄마 지금 집에 있어. 아, 그렇구나. 나 비켜봐. 맞다, 오빠. 응? 오늘 친구들이랑 노는데 이상한 소리 들었다. 뭔데? 요 앞에 생긴 정육점에서 인간 고기를 판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닌데, 진짠데. 진짜 막 손가락 나오고 막 그랬다는데. 아니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너는 참. 얘들아. 엄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고기 먹기로 했지. 맞아요, 맞아. 아이, 근데 일을 어떡하나. 집에 고기가 없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고기를 못 먹나? 안 되겠다. 야야, 요리야. 가서 고기 좀 사오면 되겠다. 정육점 가서 고기 좀 사오면 돼. 오늘 마침 토요일이니까 아빠도 할 일 없으니까 아빠도 불러볼게. 여보! 여보, 애들이랑 심부름 좀 갔다 와요! 고기 먹는다. 고기? 근데 그 정육점에서는 인간 고기를 판다고 했는데. 오늘은 회사 쉬는 날. 평생 자주지. 아, 여보,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아, 여보, 모처럼 쉬는 날인데 또 무슨 일이야, 어? 아유,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맛있는 고기 먹기로 했잖아. 아, 맞다. 근데 왜? 애들이랑 같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 좀 띄워와요. 알겠어. 아유, 빨리 갔다 올게. 맛있는 고기를 사와. 귀찮긴 하지만 뭐 맛있는 고기를 위해서라면 정육점 정도. 애들아, 엄마가 심부름 시켰다면서. 아빠랑 같이 가자 정육점으로. 고기 먹는다. 고기 먹는다. 노래야, 빨리 와. 아, 비 온다. 노래, 왜 오늘 너 고기 먹는데 기분이 왜 안 좋?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네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먹을 건데 말이야. 아니, 그치만 우리가 지금 가는 정육점에는 인간 고기를 판다고 했단 말이야. 뭐라고? 너 인간 고기라고 했어? 아니, 그런 얘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니? 그 정육점 아저씨가 얼마나 열심히 고기를 파시는데. 너 설마 너 돼지고기 먹기 싶고 고급진 소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아, 알았어. 아니야. 알았어. 아빠가 그럼 오늘 소고기 사줄게. 빨리 와. 아닌데. 아, 고기다 고기. 아, 여기서 우리가 내가 자주 가는 그 고깃집이 있었는데. 아이, 저기 있다. 여기야, 여기. 얘들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고깃집에서, 이 정육점에서만 내가 고기를 먹었다고.
맛있겠다. 그냥 오늘 고기 먹지 말고 채소는 먹자. 무슨 소리야. 오늘은 고기 먹는 날이라고 했잖아. 빨리 들어와. 비 온다. 아이 사장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장에 오신 거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싱싱한 그 고기를 파는 정육점 맞죠? 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아주 싱싱한 고기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아유 애들아 봤지? 친절한 이 정육점 아저씨를 보렴.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아니, 인간 고기를 팔아? 어? 아니야 친구들이 여기서 손가락이 나왔다고 했단 말이야. 아니 아저씨, 아 여기 네. 소문이 흉흉하던데 손가락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손가락이 나왔다고요? 아니 아저씨 손가락이 없으시네. 보니까 아 고기를 손질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어버리신 거군요. 아유 어쩐지 내 손가락이 하나씩 없어진다 했더니 아니 그냥 거기서... 손가락이 없어요. 열 손가락이 없는데요. 내 뭔데요? 네? 봐봐 이거 봐봐 요루야. 어? 이 손가락 아니야. 진짜 어쨌든 아저씨 저희 가족이 오늘 소고기 파티 하기로 했거든요. 그 소고기 좀 어? 좀 이렇게 손질해서 좀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싱싱한 고기로 제가 금방 그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네. 아이 정육점 좀 구경 좀 해볼까. 뭐야 여기 사람 머리가 있는데 이거 뭘까 이게? 뭐야 무슨... 뭐야 진짜 사람 아니야? 아 이거 그냥 장식일 거야 얘들아 장식. 어 무서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요루루가 많이 무섭다고 하니까. 어 뭐야 이거. 아 모자다 모자. 모자였잖아. 봐봐 사람 모자였잖아. 아 요루루가 아무래도 겁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아저씨 아저씨. 야야야야야 아저씨. 아무래도 우리 딸이 못 믿는 거 같아요. 어? 아유 지금 잠시만 일로 와봐. 지금 날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아 그냥 저희 딸한테 고기를 어떻게 어? 손질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리로 따라오시겠어요? 봐봐 요루야 빨리 따라와봐. 어? 아 이거 싱싱한 고기들이네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직접 키워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소를 자유롭게 키우셔가지고 소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구나 고기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어쩐지 고기의 그 육즙이 달랐어 달랐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아 빨리 들어와. 어? 오늘 사장님이 고기 잡는 법을 보여주시겠대. 빨리 들어와. 어? 징그러요 징그러. 아니야. 무서워요. 뭐가 징그러워? 너네들이 다 입으로 먹는 건데 보여주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여기 싱싱한 소를 허이쥬! 오호! 이야 역시 사장님 다르셔 달라.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놔요. 이야 이렇게 걸어놓고요? 이제 여기다 걸어놔가지고 이제 이 칼로 이 칼로? 깨끗하게 이제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껍질을요? 마치 귤처럼? 맞습니다. 이야 오늘 소를 소멸시키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거 아이 다시 해드릴게요. 얘들아 잘 봐. 사장님이 어떻게 고기를 만드시는지. 너무 잔인해. 이렇게 야. 껍질을 이렇게 딱 벗겨주면은 야 징그라. 이렇게 껍질을 벗긴 거예요? 와. 아 이제 그리고 이제 내장을 이제 꺼내야 되는데. 아 이 내장을 이 안에서 꺼내는 건가요? 예 손으로 꺼내야 돼. 얘야 한번 내장 한번 꺼내보겠니? 아 전 싫어요. 아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거 손으로 꺼내시면 돼요. 손으로요? 예. 안 될 텐데? 돼요 손으로 일단 꺼내야 돼요. 손으로 꺼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이 친구 이거 똑바로 할 줄 모르는구만. 여기 이렇게 아니 소를 또 부수시면 어떡해요 이걸! 자 다시 벗겨놨으니까 이번엔 똑바로 이제 꺼내보세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어이구 어이 심장하고 뭐 허파 뭐 야 이게 그 싱싱한 그 어? 곱들이군요 곱.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손에 이거 버릴 게 없어요. 이거 다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역시. 아이고. 그러면 이거 이거랑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 호불호 이제 머리랑 이제 다리를 잘라주면 돼요. 머리랑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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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해라. 어이구 자 이거 머리를 분리하면 이거 맛있는 뇌도 있고요 여기. 오. 그리고 이거 뼈도 이렇게 있고요. 야 버릴 게 없네. 이거 소 역시 한우예요 한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내장도 있고요. 맛있는 게 천국이에요 여기. 야 이거 1등급이죠 1등급. 아 그러면 사장님 아, 오늘 잘 체험했습니다. 고기도 준비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거기 저기 가 있을게요. 애들 이것 봐봐. 어? 얼마나 어? 정육점 아저씨가 한땀 한땀 어? 한우로 만드시는 건데. 어? 잔네. 잔네. 애들아 빨리 와 빨리. 아이고 사장님께서 이거 고기가 오래 걸리시네. 아유. 야 빨리 나왔으면 고기 빨리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말이야 오늘은 소고기 파티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치? 파티 파티 파티. 아유 아유 아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소고기 이거 내근이랑 그 소시지 시켜줬죠? 아아 소시지는 안 시켰는데 뭐 소시지도 있으면 좋죠. 야 아,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바로 그 고기입니까? 아이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신선한 그럼 소시지를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 소시지 기계에다가 여기 내장을 이렇게 집어넣고 오오 그리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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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고기를 이렇게 딱 넣어서 야 요렇게 요렇게 돌리면은 돌리면은 이게 돌리면은 이게 야야야 작은 이게 바로 그 분해하는 거군요. 아이 귀저귀 저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소시지가 나오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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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이구만 혁신이야. 여기 소시지가 얼마나 나왔네 여기. 야 소세지랑 이거 맛있는 소고기 얻어갑니다. 예, 아이고 다음에도 또 올게요. 아이 그래요. 이건 돈은 얹어주시고요. 근데 아, 외상입니다. 아이고 아니 아이, 아 저기요 아야 외상 할게요. 항상 오는 단골 집이니까. 아 이래야 어쨌든 이 소세지랑 어 이 맛있는 소고기를 오늘 집에 가서 구워 먹자고. 야 요루야 그렇게 미련이 남았니? 어? 빨리 와. 어? 아니 아무래도 저 정육점 너무 수상해. 에 그런 게 어딨어. 직접 봤잖아 소고기를 만드는 모습을 말이야. 집에 가서 소고기나 먹자고. 아 거기다 거기 소세지랑 거기. 아유 빨리 비 온다 빨리 들어가자. 아 여보 맛있는 어. 고기를 사왔어. 아유 그러면은 우리 예정대로 지금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겠네. 고기 파티. 그래 고기 파티 잠깐 빨리 불어올려 불어올려. 어? 알았어. 자 이렇게 그릴을 놓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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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이제 수수 넣어주면 돼요 얘들아. 아예 수수 넣어주고 야 맛있겠는걸. 어 그리고 사온 고기를 쏙 넣으면 된단다. 자 사온 아, 고기 내가 올려. 올라갈래 내가 올라갈래. 자 소고기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올리고 야 그 꼬치도 만들었잖아. 꼬치도 올려. 아 꼬치도 꼬치도 소세지도 아이, 올리고 다 그 다음에 이 뒤집개로 맛있게 구워가지고 먹는 거지. 자 자 맛있게 굽자고 굽자고. 좋았어 좋았어. 우리 한입씩 한번 먹어볼까 이제? 어? 소고기는 원래 그래, 살짝만 익힌 다음에 먹는 거야. 어? 먹자. 그래? 야 역시 소고기다구만. 어? 요로도 한입 먹어봐. 난 역시 안 먹을래. 진짜 이거 사람이면 어떡해. 아니야 먹어봐. 일단 먹고 말해봐. 찹 먹어봐. 아, 어때? 맛있네? 그치 당연히 소고기인데 말이야. 어? 오늘도 고기를 배 터지게 먹자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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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지. 어떤 녀석이 이런 엉터리 소문을 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겠어. 우리 목장은 이런 허술한 소땀이 났었단 말이지. 좀 더 조심해서 인간을 좀 많이 죽여놔야겠어. 앞으로도 잘 되길 말이야.